안녕하십니까, 칸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바로 내일 있을 이벤트를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내일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함께 즐겨보기 위해 이벤트를 만들 구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내일 무슨 이벤트를 할 것이냐? 그 이벤트의 이름은 바로 런웨이 오브 대항해 시대. 런웨이 오브 대항해 시대를 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주 옛날에 대항해 시대 백한양이 이런 이벤트를 했었죠. 천하제일 요리대회.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이벤트 안 한다 그랬는데, 그래요, 요리 이벤트 말고 다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런웨이 오브 대항해 시대. 내일 8시 2017년 5월 13일 08시부터 아니 08시가 아니구나 8시니까 20시부터 패션쇼를 할 거고요. 패션쇼의 장소는 리스본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장은 자유, 캐릭터는 자유. 본캐만 출전하실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부캐라는 게 발각될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런웨이 오브 대항해 시대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오케이.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 홀섭 리스본. 창고캐 불캐 발각되면 노잼이니 주의하세요. 자, 어쨌든 네, 상품은 비밀이에요. 그리고 점수 책정 방식은 런웨이 오브 대항해 시대의 점수 책정 방식. 자, 다른 전에 이제 천하제일 요리대회에서 점수 책정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거 대항해 시대 백한양님 마음대로 아닌가요? 자, 이번에도 백한양님 마음대로입니다. 옷을 잘 입어야 하나요? 잘 입으셔도 되고 웃기게 입으셔도 되고 뭐 알아서 하세요. 사연 있으면 가산점도 주신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항해 시대, 런웨이 오브 대항해 시대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도전하라! 네, 근데 이걸 알아야지 저만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시청자 점수도 있다라는 점, 시청자 점수도 있다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손을 뻗는다, 가리킨다. 야호!